지금 왜 선택을 안 했는지 방금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. 관심사도 비슷하고 공통점도 있었지만 그런 점들이 서로 간에 깊은 대화로까지 잘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동아 씨가 멀리 사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고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. 그런데 얘기를 좀 더 깊게 끌고 가고 싶었는데 그런 점들이 탁탁 끊겼을 때 내 인연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입니다. 그럴 수 있죠. 예. 사실 이게 뭐 선택을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 이런 건 아니잖아요. 본인의 인연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의 선택 모두 존중하고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저희는 둘이 좀 매칭이 됐으면 안 됐을까라는 그렇죠. 생각 좀 하는 거죠. 동아 씨는 앞으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. 본인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약간 좀 니드하는 것보단 자기가 좀 이렇게 조금 보살피긴 하지만 니들 당하는 시기여서 연상분도 만나봐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10월이나 12월 달에 좀 연애 기운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기대하셔서 많이 막걸리 드시러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. 네. 네. 동아 씨는 어떤 사람 만나면 좋냐면 자신감 막 불어 넣어주면서 알고 보면 누나같이 리뷰해주는 스타일이죠. 네, 지혜로운 스타일. 이런 여성분 찾으면 잘 맞으실 거예요. 저는 관상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코가 상대방 여자가 코가 약간 살이 있는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. 선한 눈에 애교가 좀 있는 분을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. 코에 약간 살이 있고 그다음에 눈이 선한 사람은 김숙 씨가 약간. 저도 생각나요. 통통하고. 예예. 리드를 잘해주시고. 연상 만나면 좋고. 아니, 너무 신기하다. 이게 무슨 띠를 만나라, 어떤 얼굴을 만나라. 여기서 다 알려주니까 여기 한 바퀴 돌면 내 몽타주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냥. 동서양 예측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개팅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부터 연애 카운슬링까지 네,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네.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죠. 네, 그렇죠. 네. 정말. 정말 별일 없으면은 다음 주에 꼭 다시 뵙길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